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일단 시장이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7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멈추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도 국내 증시는 뉴욕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원 정도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175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코스피 지수의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현재 0.2% 정도 상승하면서 3149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7거래 연속으로 매도 포지션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은 3거래 만에 매수하면서 조금이나마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조금 더 나은데요. 현재 0.4% 오른 1015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 함께 매수를 해주다가 현재는 외국인이 홀로 매수를 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거의 반납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이 깊었던 2차전지 소재주들 반등하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나 엔터 관련주들의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개별주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면서 9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 현대차 시가총액을 거의 따라잡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 오늘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SK하이닉스는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바닥을 잡아주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밀리면서 오늘까지 6거래 연속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하락세가 멈춘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장 초반에는 코스닥과 선물시장에서 함께 매수를 하다가 현재 선물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어떨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팀이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고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계속 시장이 안 좋았었죠. 시장 네. 계속 안 좋았었고 오늘도 이제 좀 하락은 좀 멈춘 흐름이지만 이게 뭔가 좀 세게 반등이 나온다 이제 이런 느낌은 좀 안 되는데 일단 어제까지 이제 분위기를 좀 종합을 좀 해보면요. 뭐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소식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어제 우리 장 보면은 우리 장만 좀 유독 좀 많이 안 좋았던 것들이 좀 있지만 이제 그래도 뭐 지금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를 좀 빨리 찾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이유를 좀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어제 오후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시도했다가 다시 좀 빠졌잖아요. 이제 그 타이밍에는 이제 우리나라만 빠졌던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제 그때 나왔던 뉴스가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뭐 우리가 뭐 동영상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동영상을 봤으면은 이제 그 동영상이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뭐 주식이나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그 뒤로 착착 보여주잖아요. 뭐 알고리즘 같은 것들.
아니면은 이제 쇼핑몰에서 뭐 좋은 평가를 내린 댓글은 놔두고 뭐 안 좋은 평가를 했던 것들은 지우고 이렇게 좀 댓글 관리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이제 법안이 이제 나왔고 이제 9월 15일까지 뭐 관련 기관이나 이제 여론을 좀 조사하면서 9월 15일까지 조금 수정하다가 이제 발효를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오후장에 장이 안 좋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장이 안 좋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도 다시 비용을 물리게 되고 어쨌든 간에 대형주들을 이제 대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IT 관련 종목들 기업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하락에 영향을 좀 줬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어제 우리나라 장에 영향을 이미 줬던 거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이제 뭐 아무리 뭐 신규 실업수당이 좀 줄었다라고 해도 소비가 너무 줄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저기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에서는 반년 만에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뭐 셧다운을 또 바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도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좀 있었고요. 또 제일 안 좋았던 게 어제 새벽에 또 CLSA랑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매도 리포트가 또 나왔었습니다. 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 창 열릴 때에는 또 막상 또 걱정을 하면서 또 오늘 창이 좀 들어오기도 시작을 했거든요. 또 이제 CLSA의 반도체 보고서를 한 번 더 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89,000원, SK하이닉스 80,000원 간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SK하이닉스가 10만원이라서 8만원까지 가면 하락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7만원이기 때문에 89,000원이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목표가가 원래는 12만원이었었기 때문에 89,000원 내린다라는 건데 근데 모건스탠리는 여기서 또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에부터 사볼만 하다라는 또 레포트도 같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반도체 업종의 수급이 좀 갈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한쪽으로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차라리 이런 레포트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 붙어주면서 올 수 있었는데 SK하이닉스는 뭐 외국인 수급 좀 붙은 편이지만 삼성전자에서 지금 뭐 외국인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원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반대라고 했을 겁니다. CLSA는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고요.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이슈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많이 좀 저항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수급적으로 좀 풀리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뭐 바이오라든지 남부경협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렇게 수급이 한 번씩 물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외국인 매도를 때려봤다라고 보니까 지금 뭔가 좀 정돈되지 못한 수급 상황 속에서 시장도 좀 어지러운 환경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계속 나오지만은 기관들의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수급이 좀 잘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기관 수급들 먼저 좀 자리를 먼저 잡아주고 바닥을 좀 잡아주는 상황이면은 그 뒤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기관의 오늘 수급은 일단 좀 좋은 쪽으로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진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PCDRAM 10%밖에 차지 안 하는데 너무 과도한 하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좀 시장을 원래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올라온 것 자체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좀 앞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장은 앞으로도 빈번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에 지금 돈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많은 돈에 비례해서요. 장이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많이 빠지고 좀 예전에 뭐 5년, 10년 전에 주식하셨던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폭 자체가 좀 많이 커지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 오늘의 기관 매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 증시도 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인터넷이나 플랫폼 관련 기업들을 규제할 수도 있다는 소식, 이러한 점이 악재가 됐었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의견들이 굉장히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급이 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기관의 수급이 안정되면 또 시장도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좀 당분간 이 시장의 변동성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고스앤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메리츠 화재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도 이 보험주들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고 또 메리츠 화재도 그러한 종목들 중 하나인데 일단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고점 부근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때가 가격대가 19,250원대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5,250원인데 최근에 이제 밑에 이제 녹색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설명을 드리지만은 뉴스 플로우거든요. 뉴스를 보면은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적 호조세라든지 뭐 이제서 이제 대형 손보사들 보험 부채 증가 우려 낮아져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선점을 해야지. 지금 좋은 뉴스 종목들을 좋다고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종목이 아니라 좋을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을 많이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험 사고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에 있으니까요. 집안에서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갔어. 나가서 활동할 때 더 이제 보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이제서 어떻게 보면은 반영이 되는 측면들이 있고 우리는 반영이 되기 전에 19,250원에 잡았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구간에 더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일단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빨리 던지면 안 됩니다. 계속 이제 끌고 갈 필요가 있고 언제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끌고 가보시죠. 현재 21선하고 이격이 맞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미리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21선 이탈 전까지 쭉 가져가 보자. 이탈하면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 저방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롱텀으로 끌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리츠 화재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스픽 점검까지 제시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유튜브 댓글이 아니라 문자로만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번 주에도 있을 온라인 강연에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저는 장이 어렵습니다. 네. 장이 어렵지만은 왜 장이 어렵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일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장사는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장도 극복해 나가고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 그러면은 장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큰 소장님들 뭐 외국인 기관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보가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들을 익혀가셔야 된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도 수익을 찾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재미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유튜브 찾고 들어오시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데 거기에 저희가 시황도 올려드리고 실시간 뉴스도 올려드리고 또 저와 저 같이 하는 뭐 전문가 우리 김상현 전문가와 연구원들이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소통의 장이니까 여기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금요일 오후 4시에도 온라인 강연에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미리 와서 대기하고 계시면은 공부도 하시고 또 소통도 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있거든요. 와 계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또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도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또 마음의 위로도 같이 얻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스앤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 8월 18일 오늘의 게시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6가지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함께 재미있는 사연,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을 뽑아서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3번입니다. L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말을 하면서도 제가 정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힌트가 어려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네. 다행히 뭐 이 글자가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 뭐 같은 다 계열사이기 때문에 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정답은 일단 힌트는 정말 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은 9만 원 중후반대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 9만 원 중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힌트에 대한 폼은 어제랑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와 같이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일한데요. 너무 동일하다 보니까 어제 힌트가 어제랑 같은데 똑같은 거 맞나요라고 연락이 같이 다시 오던데. 네. 네, 일단 어제랑 같은 그대로입니다. 뭐 네. 자회사들의 배당과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당연히 어제 회사보다 배당도 훨씬 더 클 거고요.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도 훨씬 더 클 겁니다. 규모 자체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보다 훨씬 더 큰데요. 일단은 지금 딱 L하고 땡 들었을 때 지금 생각나는 그 종목이니까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정답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급의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L로 시작하는 지주회사인데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유명한 또 국내 기업이죠.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기업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이 뭐 옛날에는 이제 뭐 럭키금성부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다 아시는 종목인데 오늘 그러면 이제 종목의 이름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재미있는 사연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또 이왕이면은 이 회사의 제품들 중에서 저희들한테 네. 추천해 줄 만한 또 리빙 팁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하는 거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식 방송이지만 사실은 삶을 다루고 생활을 다루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 제품들 중에서 좋은 것들 추천을 해주셔도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일단 상장사 중에서는 전자뿐만 아니라 화학 생활용품 등 14개 사가 상장이 돼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장이 안 돼 있는 비상장사가 더 많습니다. IT 미디어, AI 서비스 기타 등등 해서 56개의 비상장사를 갖고 있는 이렇게 많아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들 만한 굴지의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뒤에 이제 한 글자 맞춰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럭키 금성의 금성을 맞춰 주시면 되니까 오늘 뭐 정답은 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 이제 뭐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리뷰를 드렸지만은 한때 한참 저희가 이제 보험주들 많이 가져올 때가 네.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지주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저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AI에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에 미래 예지 능력이 지금 지주사를 부르고 있다라는 측면들. 네. 그렇죠.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주사, L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우리나라 대규모 대형 그룹사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수의 픽이 사실 전문가님이 직접 뽑으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수의 픽이 나오는지 이 흐름을 보시면서 어떤 투자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목은 L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지주회사이고요. 코스피 9만 원대 종목 그리고 전자, 화학 여러 가지 계열사들 유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정답 너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너무 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잠시 후에 2차 힌트 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12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아이진 매수가 38,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손실을 계속 크게 봐서요. 매도해야 할지 더 보유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점이 지난 고점이 48,7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오늘은 39,2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더 보유해야 할까요? 아마 48,000을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실 크게 보셨다고 네.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윗꼬리에 이제 물려 계시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네. 최근에 이제 mRNA 관련된 이제 백신 관련된 이제 이슈로 소위 말하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바이오주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이 회사가 지금 결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를 너무 이제 그러니까 약을 믿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의약 박사도 아니고 실제로 오랫동안 주식을 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인 종목도 있지만 결과치가 나온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감이 그렇다고 이제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종목에서 놀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벤트 소멸로 기대감도 앞으로 나올 게 없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가는 종목들을 굳이 우리가 놀지 않을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mRNA 관련된 백신 이슈로 계속 이제 추가 저점과 고점을 올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굳이 정리하실 종목은 아니고 60일선을 기준으로 보시고 60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추세는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48,000원대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면은 손실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점을 계속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45,000원 정도 1차 목표가 놓으시고 반등을 좀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대신 60일선이 깨지면은 정리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61선 지지가 되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45,000원 제시해드렸고요. 61선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매수가가 59,600원에 비중 15%인데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2000원씩 소재주들이 어제 많이 빠졌고 오늘은 다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3%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57,8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간 손실 중이십니다. 좀 매수가는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요즘 2차전지 종목들은 뭐 매수가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다 가니까. 싶으면 또 한 번씩 그 낮은 가격이 되어 있고 네. 조금 주가들이 좀 잘 가주는데요. 일단 대주전자재료가 뭐 최근에 뭐 장이 안 좋았던 것들도 있고 그나마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그나마 어제만 좀 빠졌지 여태까지 장이 조금 부진했을 때도 잘 올라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막 크게 막 걱정될거나. 그런 상황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도 나왔는데 실적 일단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컨센서스에는 조금 미달하지만 그래도 뭐 작년과 대비해서 좀 큰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다 만 것도 이 컨센서스 때문일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이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한 것도 있지만 그 기대는 조금 못 미친다라는 감 때문에 좀 둔화되고 있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 뭐 어제 빠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저항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한 6만원, 6만 2천원까지는 다시 좀 회복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6만원인데 나중에 조금 더 싸게 잡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원 먼저 회복이 되면은 좀 비중 줄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고 나중에 뭐 5만 2천원이나 뭐 5만원 밑으로도 기회를 한번 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 좀 매수를 좀 할 수 있게끔 미리 뭐 자금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추가적으로 돈을 뭐 가져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매수가 근접할 때 좀 줄여서 나중에 밑에서 채울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랑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났을 때 그 돈을 조금 미리 세이브를 하는 거지 뭐 미리 증권계좌에 지금 돈을 더 넣어서 준비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다른 종목이든 이 종목이든 매수가도 회복됐을 때 밑에서 좀 매수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비중을 줄여주시고 한 5만 원 초반대나 그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06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NC 미디어 매수가 48,450원에 비중 20%입니다.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대응 전략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콘텐츠 관련주인데 최근에 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다가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41,8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48,450원이면 매수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장이 좀 안 좋았으니까 밀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콘텐츠 관련주들 충분히 이제 모멘텀들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콘텐츠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사업을 이루고 있는데 충분히 앞으로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분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영업이익도 24.7%, 즉 영업이익과 매출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 차트도 지금 좀 이제 빠졌다기보다는 박스권 하나 정도 내려왔다 정도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 혼자만 레벨업을 하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카카오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즐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웹툰도 잘 만들어졌고 워낙에 이제 요즘은 옛날같이 옛날에는 이제 만화로만 그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현세 씨라든지 이상세 씨라든지 1세대 만화가들은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공한 웹소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웹툰을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업이익과 매출 측면에서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박스권 하단 정도의 구간입니다. 충분히 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롱텀으로도 괜찮고 숏으로도 박스권 상단을 보시면 박스권 상단이 이제 매수가 정도니까 짧게 매수가 상단 매수가 정도로 1차 목표가 잡으셔도 괜찮고 4만 원이 깨지면 조금 어려운 구간이 있겠지만은 손절가 4만 원 정도 잡으면 사실은 현재 구간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4만 원 매수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보시되 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으로 보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를 매수가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4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재지 매수가 14,600원에 비중 20%입니다. 최근에 떨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재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수혜주로서 작년부터 많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고점이 5월달이었는데 5월달에 16,500원 기록하고 나서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특히 이번 달에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11,6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하락세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빠진 이유는요. 이게 실적주가 아니고 테마주로 엮여서 가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아니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할 겁니다. 뭐 아침이든 뭐 저녁이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고 또 빡스네. 네. 정말 많이 생각하실 거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문 열면은 이제 로켓 박스가 와 있고 그쵸. 집에 갔다 오면은 여러 가지 택배사들의 박스가 많이 와 있고 요즘은 다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느낄 거거든요. 아이고 종이 회사를 사야 되나 한 번씩 느낄 거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실제로 많이 좋았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올라올 때 작년부터 지금까지 올라올 때 실적이 좋겠다, 박스가 되게 호황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비대면 상황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비대면 수혜주로서의 종목이 올라오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물론 지금 많아요. 물론 지금 많고 작년보다 더 많고 뭔가 거리두기 단계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지금 증시, 경제, 시장 이런 것들을 인식했을 때는 작년보다는 훨씬 못 미치고 작년에는 정말 팬데믹으로서 쇼크가 왔었지만은 지금은 그냥 당연히 아이고 오늘 좀 많아졌네 적어졌네 늘었네 이렇게 좀 시장이 판단하기 때문에요 테마성 자체가 점점 약해집니다 재지 관련도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적에 받쳐주게 되면은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지금은 테마성이라는 이 거품이 조금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좀 감안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바닥을 어디서 잡아줄지 나 좀 마땅치 않으나 지난번에 거래가 많이 나왔던 데를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은 뭐 9,000원이나 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바닥을 좀 잡아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크게 봤을 때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거품이 빠지면서 빠지다가 실적으로서 다시 올라가는 이 N자형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 N자 중에서 하필 그 가운데 안주 살짝 그 V자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9천 원, 만 원 정도 자리 잡으면 충분히 뭐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수가 정도까지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나중에 뭐 9천 원이나 만 원대에 좀 매수할 수 있게끔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뭐 한 12,000 원, 12,500 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한 5%만 매도했다가 나머지 떨어졌을 때 매도할 금액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표가는 한 14,000 원 정도로 보시고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을 한 만 원대까지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주로 올라온 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으로 N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반등 시점은 한 만 원대에서 좀 지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목표가 14,000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L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종목이라서 힌트도 간단한데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또 바로 보여주시죠. 사실 종목이 너무 쉽다 보니까 힌트도 간단합니다. 별로 설명을 드릴 게 없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소녀시대를 국민 걸그룹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었던 그 노래 그리고 저 컬러 스키니를 유행시킨 노래입니다. 아시죠? 컬러 스키니. 네. 알아요? 네. 네. 그리고 저분들이 지금 손가락으로 이 알파벳을 그리는 그 춤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추억을 떠올리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영 전문가님이 마지막으로 멤버 수를 기억하는 걸그룹이 소녀시대가 아닌가요? 아, 글쎄 좀 해봐야 되겠는데 11명이었나요? 아, 아니요. 10명인가요? 9명? 9명이죠. 9명이죠. 에, 틀렸네. 더 뒤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SES 3명, 네. 핑클 4명 이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네. 뒤로는 이제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두 자릿수를 가는 그룹들도 많이 나오고 그쵸.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 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그 노래 땡땡땡땡 뭐 하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리드미컬한 후크송의 후크송 그쵸 맞아요. 후크송의 네.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한 글자를 넣으시면 되고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댓글창이나 이제 노란톡에서 통상 이제 재미있는 오답들 많이 써주시는데 워낙 오늘 이제 한 글자밖에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자 보내주실 때도 재밌는 오답이라든지 또 이 종목에 이 회사에 있는 쓸만한 이제 그 기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기계 욕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매 욕구를 부를 수 있는 기계 써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동영상 강의도 드릴 거고 네. USB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섯 분을 추첨해서 다음 날 내일 또 받을 수 있는 요즘 같이 장이 안 좋을 때 개별주들 잘 가는 종목도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받을 수 있는 다섯 분을 선정해서 상품들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진 힌트까지 너무나도 명백한 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들어봤고요. 여러 가지 오늘 또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뽑아서 상품 드릴 예정이니까 또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30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넥슨 GT 매수가가 19,75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근데 좀 사연이 긴데 1월 달에 상담을 받으셨는데 한 16,000원과 19,000원, 21,000원 손절 라인을 정해주셨는데 못 팔았다고 합니다. 다시 18,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12,000원이니까 뭐 지금 당장 뭐 18,000원을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좀 빠른 수도 있고요. 지금 나름대로의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손절해야 할까도 있지만은 그 뒤에 이제 후속 멘트가 포기하기 싫다, 집착하고 싶다, 이제 이 종목에 집착이 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매매도 좀 집착스럽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올라가면 팔고요. 떨어지면 삽니다. 그냥 단순해요. 내가 지금 매수가가 19,000원이라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올라가면 13,000원, 14,000원 회복되면은 좀 줄였다가 왜냐면 지금 비중이 30%씩이나 있으니까 좀 줄여도 됩니다. 좀 줄이고요. 나중에 혹시 뭐 13,000원, 12,000원, 11,000원 다시 기회 주면은 또 채워두고요. 이렇게 하면은 평균 단가는 점점 낮아지고요. 그다음 위에서 손절을 했어도 밑에서 산 주식 수가 더 많아지고요. 나중에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정리하게 되면은 충분히 만회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평균 단가 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익을 더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조금 더 매매에 좀 집착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집착을 가져야 되지 뭐 언제 오를까 이렇게 집착을 가지는 거는 사실 시장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18,000원대 매물대가 한번 크게 쌓였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사실 빠진 게 막 거래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앞에 이렇게 거래가 좀 많이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빠졌을 때는 이제 거래 없이 별로 되게 질질질질 내려온 것 때문에 사람 좀 괴롭히는 구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좀 크게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단기적으로 최근에 안 좋게 뭐 거래가 많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뭐 단기적으로는 뭐 12,000원, 13,000원 좀 저항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매수가가 2만 원인 이상 한 13,000원쯤 오면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뭐 12,000원, 11,000원쯤 오면은 또 다시 사고 좀 반복해서 평균 단가 좀 내리시고 13,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18,000원까지 뭐 크게 뭐 걱정할 만한 구간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13,000원 구간 잘 넘겨가는 거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나 매도를 반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잘 참고해 보시고요. 13,000원 돌파하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1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코넥 매수가 2,400원의 비중 5%인데요. 계속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항상 재미있게 잘 보고 있고 도움도 많이 된다, 감사드린다 라는 문자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2,400원 왠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IT 부품주인데 최근에는 또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엮여서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제 금속 부품들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이제 스마트폰 부품이라든지 네. 또 2차전지 부품들 중에서 금속 부분들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이죠. 지금 삼성전자에서 폴더블폰을 지금 예약 판매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힌지 부분을 납품한다는 걸로도 한번 모멘텀을 엮여 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일단 가장 안 좋은 거는 재무입니다. 재무가 지금 적자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무가 적자폭이 많은 종목들을 하면은 재무적인 리스크가 발생해서 우리가 모르는 돌발적인 악재들 뭐 유상증자가 뜬다든지 이런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한다면은 너무 롱텀으로 가져가시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지금 그것도 바로 정리하기 좀 아쉬운 게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에 있는 구간입니다. 짧게 봤을 때도 박스권 하단이 현재 구간을 지지해준다면은 한 번 정도는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매수가로 일단 잡으시고 손절가를 2,000원 정도 잡으셔가지고 손절가도 짧게 목표가도 짧게 잡으시고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에 와있다. 또 비중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구간 보유하시고 2,400원 뭐 매수가를 목표가로 삼아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좀 재무들이 좋은 종목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만약에 차트가 부서지거나 돌발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빠지거나 할 때도 재무가 좋은 종목들은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따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재무가 안 좋은 종목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강한 수급이 붙기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판단했을 때 앞으로는 재무를 좀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매수가로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6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매수가 30만 원에 비중 28%입니다. 총알이 없는 상황이고 현재 매수가도 추가 매수해서 맞춘 가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유한 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6만 4,5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그대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매수가만 회복되고 매도하실 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물론 종목은 지금 잘 고르셨습니다. SK 지주사 이번에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상장한 것들 알도 많이 나왔고 뭐 해도 실트론이라든지 팜테코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뭐 당장에 뭐 상장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뭐 미국에 상장하니 우리나라에 상장하니 아직은 뭐 의견 얘기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는 안 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배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의 지분 구조들 여러 가지 변화에 맞춰서 주가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 뭐 장이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이라는 게 결코 뭐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부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30만 원 이상으로 회복이 좀 가능하고요. 문제는 30만 원 이후에는 더 잘 갈 수 있을 타이밍인데 지금 3, 4개월 동안 지금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매도를 하실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일단 비중이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조금 매도해 보셨다가 차라리 30만 원 넘거나 아니면 30만 원 못 넘고 다시 뭐 27만 원, 8만 원 눌리게 되면은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으로 따로 빼두시고 일단 나머지 한 20% 정도로만 한 30만 원에서 테스트해 보시고 만약에 30만 원 넘어섰다, 31만 원, 2만 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8% 다시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내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0만 원 돌파 여부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바로 보겠습니다. 4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네온테크 매수가가 3,575원에 비중 30%입니다. 매수 후에 떨어지는데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손절해야 될까요? 이제 손절가가 멀지 않았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빨리 손을 빼는 게 좋은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바로 정리하라는 말씀 안 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래도 양봉 좀 나와줬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밑에 있는 장기 이평선 481선을 깨고 내려가면 정말 이제 뭐 바닥이 없다는 얘기니까 마지막 최종 손절가 2,800원 잡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현 구간에서 2,800원을 깨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반등해 줄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 구간이 한 3,500원에서 3,600원 전에 이제 지지해왔던 그 자리가 아마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그래도 단기 손절가 2,800원이 안 깨지면 단기 반등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 가능하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2,800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한 3,6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800원, 목표가는 3,6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L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LG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다 아시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뭐 인적 분할하고 조금 이제 많이 빠졌는데 빠지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들어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참 이제 하향 추세를 들어 올리다가 한 9만 3천원 정도에서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해주고 다시 한번 이제 돌리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한번 내려왔던 전저점 인근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 목표가 10만 8천원, 손절가 9만 2천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되는 종목. 오늘 종목은 LG였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LG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또 정답 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오답 문자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답고 하소연을 좀 공략하셨어요. 41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정답은 엘베. 요즘 주식이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너무 심하네요. USB 받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는 유유 문자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도 USB 보내드려야겠는데요. 그러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저희가 또 이제 강연 영상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장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돈 쉽게 버는 거 아닙니다. 남의 돈 쉽게 버는 법은 없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장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들 중에서 선별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엄선해서 종목들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오랜만에 셀프 칭찬 문자를 읽어보도록 할 텐데 1024번님께서 우주 최강 미인 도원 앵커짱 LG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주까지 갔어요. 전문가님들 리액션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이제 거의 다 떨어질 때가 돼가지고 네.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끝인가요? 이제, 네. 글쎄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우주가 그 우주 맞나요? 모르겠네요. 그래요? 어때 단어 뜻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일단 뭐 여러분들 팬심이 우주를 찔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리액션 괜찮았습니다. 예, 나쁘지 않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한 개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20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LG 럭키금성 축구단이 그립습니다. 박항서, 최순호, 이용수 당시 최고의 선수들 이분들 잘 아시죠? 라는 문자. 전문가 이분 이 축구단 아세요? 저는 이 정도 축구단은 모릅니다. 이 정도는 저희 제 세대가 아니라 제 아버지 세대에서 이제 나온 정도 얘기고 저는 이제 뭐 네. 금성 정도 물건 정도 써본 정도지. 아. 뭐 이 정도는. 아, 너무 옛날인가요? 그렇죠. 네. 이 정도는 제가 이제 알 수가 없다. 아, 박항서 코치님 정도까지만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베트남 축구 감독님이시니까 다들 이제 알고 계시고 최용수 선수도 모르시나요? 그 처음에 말해서 독수리라는 별명 갖고 있었던 이제 축구계 모른다 하지 않았어요? 방금 모른다. 모릅니다. 아, 예, 모릅니다. 모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는 걸로 제가 덮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른다는 의견과 함께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약세로 출발했던 양시장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분위기 반전시키려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오랜만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9거래일 만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0.81%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3,168포인트에서 지금 상승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들의 매도세 여전히 들어오는 오고 있지만 그 매도폭이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2,700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기관만 홀로 지금 물량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한때 1000포인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9시 반 구간부터 올려 세우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1%대까지 지금 상승폭 키워냈네요. 102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기관은 아직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2차 전지 관련주들 먼저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닥 쪽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인데요. 오늘 저가 매수 유입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흥 SAC가 25%대까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모화학 11%대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후성은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6%대 반등 흐름 일어나고 있고요. 영화테크도 함께 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파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자체 생산하고 있는 페노콜린 캡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게재가 되면서 강세 흐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강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장 초반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잃기는 했지만 아직도 1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5,3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랜만에 HMM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2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유독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탄력을 더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5%대 빨간불 켜내면서 4만 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원격 의료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호시적을 발표했던 소프트센의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프트센 살펴보시면 현재 23%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85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와 비트컴퓨터도 함께 탄력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실적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반기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실적들이 나왔는데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 조금 다릅니다. 한양증권 살펴보시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6%대 강세 흐름 속에 17,8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JYP는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제 어닝 쇼크를 이제 발표하면서 4%대 낙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41,55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행히 환율이 1170원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장 막판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